그 서울 돌아와가지고 하시던 거 이제. 그래, 서울 하셨어? 예, 서울 와서 이제 용산 중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예. 예. 그 대학을 이제 원산서 그 뭔가 그러니까 서울서 이제 서울공대 예. 화공과를 지원했어요, 제가. 화학공학을 가셨구나. 화학공학과. 예. 화공과를 지원했는데 낙방을 했습니다. 아, 떨어졌습니까? 예, 왜 떨어졌습니까? 아. 점수가 나쁘니까 그렇군요. 제가 좀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야, 그러면 한양공대 가라. 아, 한양공대 갔죠. 예. 한양공대를 가라. 김현준 박사가 예. 그래. 그 사람이 이북 사람 아닙니까? 아, 어디 사람입니까, 원래? 그 사람이요? 예, 그, 북촌 사람. 와, 물장사, 그, 북촌 물장사라. 예. 알겠는 것 같아. 아, 그분 전기를 한번 읽어봐야 예. 돼. 근데 그 부잣집 딸을, 뭐, 전라도 땅 부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잣집 딸하고 결혼해서 그 사람도 배겼어. 아마 잘 예. 된 아, 거고. 예. 그 사람이 북촌 그러시구나. 사람이야. 예. 그때 그래서 한양공대로 가셨어요. 그래서 한양공대 2학년까지 다니다가 예. 군대 갔습니다, 제가. 아, 어디 육군으로 가셨으면 어디로 가셨어요? 예. 육군으로. 그저 예. 어디 육군으로 가가지고 제가 아주 건강이 나빠졌어요. 논산에서 교육 훈련 받았습니까? 논산서 훈련을 받고, 예. 급식도 안 좋았을 건데. 예. 근데 왜 그런 병이 생기는지 모르는데 무슨 매일같이 설사를 하는 거야. 아 매일같이 설사를 하는데, 뚜렷한 병은 안 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견디다 못해 예. 그 병원에 그저 뭔가 저 야전병원 같은데 예. 갔다고 예. 갔는데 이제 날로 이렇게 한뭐 중상사 같은 사람들이 서너 명 앉아 있는데 저녁에 이제 훈련 끝나고 내가 아주 배가 아프고 화장실. 밤에 이 도망병이 생길까봐 예. 절대 밤에 화장실에 갈 적이에요. 예. 옷을 입고 가면 안 됩니다. 아, 빨간 옷, 아, 저 반스 바람. 반트만 입고 가야 예. 돼요. 예. 그 팬티도 미군 팬티 이렇게 큰거 줘가지고 아. 여기를 이렇게 끼워 아, 안고 마음대로 활동 그나 못하게. 씻고 끓면서 말이야. 그 화장실 거좀 가면 말이야. 예. 얼마나 추운지. 내가 훈련 받을 때가 2월 달이에요. 예. 아유, 뭐 추워서 죽을 지겠냐. 예. 그 설사를 하는데 하룻밤에 설사를 한두 번씩 하고 나면 사람 이렇게 말린다고. 그렇죠. 뭐 먹는 것도 제가 안 좋은 데다 예. 그러니까. 근데 내가 배가 아파서 왔다니까 예. 그 사람도 생각해. 깨병이다, 이게. 이 논산 훈련소 밥이 부족한데 네가 배가 아플 수가 없다 이거지. 아. 이게 깨병이라 이게. 예. 그래서 야이 새끼야 배좀 벌려봐. 그러니까 배를 내가 이렇게 벌리니까 아그 소독 소물 그 아까 찜질 때 발로드만 배꼽에다가 칠해준다. 내가 그때 그 모욕감이라는 건 지금 잊혀지지가 않아. 내가 그 사람 보기만 하면 지금도 때려주기 싫어. 와, 그 모욕감. 그 아, 모욕, 내가 진짜 아파서 왔는데. 네, 내가 장난으로. 정말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네. 내가 꾀병으로 왔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런가 하면 예. 돈 가져와. 제대 시켜줄게. 아, 이러더라고. 군대 생활 하기 싫어 보이. 예. 내가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너무 그래서 그, 어떻게. 저, 힘이 없어지니까 예. 애무한 소총을 뭐밀 수가 없어요. 아, 그 정도로 예, 힘이 그 빠졌구나. 정도로 힘이 약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내가 고집이 생겨서 저런 나쁜 놈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기는 죽어도 안 간다 병원에 예.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제 예. 30년대 그 정문 초소를 우리가 청소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점호 받기 전에 가서 청소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내 뒤를 이 방댕이 팍 차면서 예. 말이야. 야, 이 새끼야, 청소 똑바로 해. 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친한 친구의 아, 그 동생이야. 모르고 이제 그랬구나. 왜이 사람은 체격이 좋고 잘생기고 했으니까, 그 정문 초소에 예. 초소병이라. 기관병이구나. 기관병이라. 와, 그것도 그게 땡이 생긴 거야. 하루아침에 참. 야. 내 동기동창은 죽었어요. 근데 고성기거든. 근데 걔 이름은 내가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배가 아픈데, 너 약을 좀 나한테 좀 사다 주면 좋겠다.
국회에서 내가 돈을 줬다고. 예, 예. 그러니까 약을 사는데 그때 크로로마이신이야. 아, 크로로마이신이라고 예전에 했던 것 같아요. 크로로마이신이라는 걸 사다 주는데 그걸 먹어도 효과가 없어. 효과가 없어요? 예. 네. 그냥 설사가 그냥 나무. 예. 그래서 이 누락, 이 한번 누락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서울 그룹에서 서울 사람들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나가는데 내가 어디에 입원한다든지 예. 하면은 다음 기 사람이 속하다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완전히 로봇가 되고만. 아, 그리고 고문가 돼버립니다. 고문가 되고만. 예. 그래서 내가 그거 싫어가지고 계속 훈련을 나갔습니다. 네네. 아, 다 독하네. 네, 독하게 나갔어요. 예. 독하게 나가가지고 훈련을 마쳤습니다. 네. 마쳐가지고 제 그때는 군대들이 밤에 이동을 해요. 예. 그러니까 밤 열차를 태워가지고 용산역에 도착하더라고요. 예. 근데 용산역에서 우리 그 같이 나간 친구가 임대식이라고 있는데 예. 임대식한테 야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다 전화를 좀 해라. 아하.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제3 보충대로 가는 것 같다. 예. 춘천에 있는 제3보충대로 네. 가는 것 같다. 네. 그렇게만 얘기를 좀 해라. 네. 그 우리 그 임대식이라고 하는 친구가 네. 그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 기차가 용산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청양리로 와요. 아, 그러니까 네. 청양리에서 우리 사촌 이사 이종 사촌이 거기 왔더라고. 아. 야. 곧 우리가 너들 따라갈 테니까 예. 그럴 줄 알아. 그래서 예. 이제 제3보충대에 갔다고. 예.